707번 보세요. 닮은 삼각형끼리 짝지어라 라고 했잖아. 일단 기억이랑 짝지어진 걸 봐야 되는데, 기억이를 딱 보니까, 어머 세상에, 세 변 길이 줬지? 그럼 세 변 길이의 비가 줄, 이제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니언틱을 리얼 중에 세 변 길이 준 거랑은 꼴랑 리얼밖에 없죠. 맞냐 안 맞냐. 그럼 얘랑 얘랑 가, 지금 닮은 비지만 아니지만 보면 되지? 이해가요 안 가요? 이해가요? 그럼 봅시다. 제일 짧은 길이가 15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제일 짧은 길이가 9지. 됐어요? 그러면 9대 15 하면 몇 대 몇이야? 3대 5라는 거지. 즉 얘 대 얘는 3대 5야. 나머지도 3대 5가 나와야 되지. 자, 중간변 길이 한번 볼까요? 중간변 길이는 어디냐? 중간변 길이는 12지. 중간변 길이 어디야? 20이지. 맞아? 그럼 12대 20 하면 몇 대 몇이야? 4, 32, 4, 5, 20이니까 3대 5 맞죠. 됐어요? 그 다음 보라색 볼까요? 가장 긴 변 길이 15cm 대 가장 긴 변 길이 25죠. 5로 나누면 3대 5. 맞아요 안 맞아요? 맞죠?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어떻게 같죠?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닮은 맞아 안 맞아요? 맞다 이거.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합시다. 니은하고는 디귿하고 닮은 미지 아니지. 보려면 각을 끼고 각은 같아야 되겠지. 그 다음 길이의 비가 같은지 봐야 되지. 짧은 거 3대 원래는 6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래서 1대 2 나오지. 그 다음 얘도 1대 2가 나와야 되잖아. 이해 가냐 안 가냐. 얘도 1대 2, 얘도 1대 2가 나오는 닮은 비잖아. 이해가 안 가? 맞아 안 맞아? 맞죠? 근데 얘를 좀 요령껏 풀어본다면 내가 지금 찾는 것이 닮은 비는 아니지만 SAS 닮은 걸 잘 못 보길래 내가 나름대로 요령을 알려준다면 80도를 끼고 6이랑 8이랑 몇 대 몇이야? 3대 4지. 닮은 비는 아니지만 80도를 사이에 두고 3대 4지. 아니야 안 아니야? 얘 80도를 끼고 얘도 몇 대 몇이야? 3대 4지. 그럼 닮은 비 아니야. 닮은 비야. 하지만 3대 4가 닮은 비야? 그건 아니라. 그것만 조심하면 돼. 얘는 이해가 안 가. 이해가서 3대 4가 닮은 비는 아니지. 당연하잖아. 얘랑 얘 두 삼각형을 보고 3대 4를 찾은 게 아니잖아. 얘 하나만 보고 찾은 거잖아. 얘는 안 났어요? 그것만 조심하면 돼. 그럼 SAS 닮은 금방 볼 수 있다.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.